안녕하세요. 책 읽을 수는 지인입니다. 오늘은 현대문학 단편소설 변영희 작가의 아카시꽃의 비원입니다. 변영희 작가는 얼마 전 저의 채널에 화려한 초대로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열정적으로 집필해온 중견 작가이십니다. 대표 소설에 44의 반란, 황홀한 외출, 5년 후 등이 있고 소설집에는 17의 신세계, 입실 파티 등이 있습니다. 수상 경력도 화려하십니다. 직질 소설 문학상, 한국 수필 문학상, 손소희 문학상 등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아카시꽃의 비원은 2021년 3월에 도화출판사에서 출간한 소설집 17의 신세계에 수록된 단편인데요. 작가는 이 책을 출간하며 제임스 딘을 열애한 소녀의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푸른 꿈 한 자락이 부족한 대로 한 줄기 담비 되어 독자들의 영혼을 촉촉히 적셔주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새 아이와 젊은 세대의 아카시꽃에 얽힌 애잔한 추억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되십시오. 아카시꽃의 비원 지연이 변영이 이 새끼야 왜 남의 것을 훔쳐먹어? 저놈의 새끼 손모가지를 잘라놓아야 해. 연이은 호통이 이어지고 나서 1분도 채 안 되어 으앙 울음이 터졌다. 향선이 화들짝 놀란다. 으앙 하고 심장이 뚫리듯 터져나온 울음소리. 그것은 직감으로 모석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빈 저절바늘하고 지쳐있는 아기를 떼어놓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녀의 몸이 휙 내들린다. 가까스로 대돌에 내려선다. 고무신을 발에 꿴다. 마음이 조급하다. 고무신 한 짝이 제대로 발에 걸리지 않는다. 고무신 안에 발가락을 밀어넣은 다음 안채로 걸어간다. 야, 이 여자야. 어디서 도둑놈의 새끼를 몰고 와서 이 난리를 피우게 해. 당장 방빼. 주인집 여자였다. 그 여자 옆에 중학생인 주인집 큰아들이 보인다. 철석철석 모석이 뺨을 때린 것은 주인집 큰아들인 것 같았다. 부엌문 앞에는 방금 안방에서 물렸음직한 둥근 밥상이 놓여있다. 무석이는 부엌에서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못한다. 부엌 기둥에 머리를 박치기 당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 새끼 이거 순 도둑놈의 새끼 아니야. 툭하면 쥐새끼 마냥 기어들어와서 더러운 놈의 손모가지로 나무 밥상을 개꼴을 만들어. 집에서 기르는 개가 밥상을 핥는다고 해도 저리 포악을 떨 수 있을까. 주인 여자가 그녀에게 보란 듯이 개꼴이 되었다는 밥상을 더럽다 놓는다. 그 서슬에 밥그릇 반찬그릇들이 와르르 부엌 바닥에 나뒹군다. 너 이 새끼야, 누가 너한테 밥 훔쳐 먹으라고 시키디? 네 애미냐? 애미란 게 새끼들을 생으로 굶겨 놓으니까 이런 사달이 나는 거 아니겠어? 누군 애 안 나봤나? 허구한 날 방구석에만 자빠져 있으면 일이 되는겨? 방세는 어떡할겨? 보증금 까먹은 지가 언젠데 젊은 게 염치가 좀 있어 보라지. 여러 말할 것 없어. 당장 방빼. 더는 못 봐준다. 주인 여자의 공격이 오늘따라 훨씬 심화된 감이 있다. 동네방네 다 들리도록 큰 소리로 왕왕 그린다. 현장은 보나마나다. 그녀는 상황을 파악했다. 4살 무석이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주인집 부엌을 기웃거렸을 것이다. 밥이 뜸드는 냄새, 냉이국 끓는 냄새, 꽁치가 석쇠에서 익어가는 냄새를 사사치 맡으며 펌프가에서 이제쯤인가 저제쯤인가
손가락을 빨며 기다렸을 것이다. 눈물 콧물로 얼룩진 무석여의 조그만 얼굴은 차마 바라보기 민망했다. 너무나 슬퍼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시간은 저녁 어스름이었다. 딱 이럴 점 해서 기적처럼 양복을 맵신하게 떨쳐 입은 남편 김유철 씨가 잡곡 섞인 안남미 쌀 한 봉지라도 짊어지고 돌아올까 싶어 그녀는 퀭한 눈을 들어 살피고 있었다. 제일 시급한 건 쌀 한 봉지였다. 연탄이라면 지난 겨울 마루의 난로까지 하루 넉 장도 좋고 여섯 장도 좋게 떼던 것을 입춘이 지나자 하루 두 장 정도로 팍 줄여버린 때문에 여름 절기까지는 근근 버틸 수가 있을 것이었다. 다른 건 더 안 바래요, 민석이 아빠. 집에 오실 때는 쌀 한 봉지와 남양 분유 한 통 꼭 들고 오셔야 해요. 그녀는 분홍빛 꾸만 조각을 붙들고 공포로 일그러진 무석이를 바라본다. 분홍빛 꿈이든 에메랄드빛 동해바다 물색의 환상이든 무엇이라도 붙들고 있어야 무석에게 엄마로서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아서였는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그녀는 꿈꾸고 있는 것이다. 허망한 줄 번연히 알면서도 흑꿈이라도 꾸어야 이 처참한 비극을 잠시나마 모면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녀는 그 한 생각에 젖어 아득히 서 있다. 주인 여자의 턱없는 폭력과 폐악에도 항의하지 못한다. 무석이가 부엌문에서 몸을 빼내 그녀에게 달려와 안긴다. 그녀의 가나알픈 몸이 빛을 넘어갈 뻔한다. 그녀가 퍼뜩 정신을 차린다. 무석이의 작은 몸뚱이를 끌어안자 그녀의 눈에서 더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린다. 왜들 또 큰소리야? 대체 무슨 일이냐? 주인집 할아버지가 귀가했다. 불암산 등산로 입구에서 커피 행상을 마치고 돌아온 할아버지의 짐은 아침에 집을 났을 때와 비교해서 무게가 덜하지 않는 모양새다. 너도 나도 커피 행상에 끼어든 젊은이들 때문에 겨울 동안 솔솔 반찬값이라도 벌었지만 요즘은 꽃철인데도 할아버지의 커피 장사가 불경기를 맞은 것일까. 다른 날에 비해 두어 시간 더 일찍 돌아온 셈이었다. 그 어멈도 젊은 댁한테 너무 그러지 말기요.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된 애엄마한테 무엇을 어쨌다고 그리 심하게 대하오. 애기 엄마 어여 애 데리고 들어가소. 할아버지가 행상용 작은 수레를 밀고 마당 안쪽으로 가며 주인 여자를 나무랐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가볍게 목례를 올린 다음 무석이 손을 잡고 문간방으로 간다. 굵은 눈물방울이 무석이 머리 위에 떨어진다. 무석아, 여기 아랫목에 손을 넣고 있어. 엄마가 감자 넣고 수제비 끓여줄게. 알았지? 아기가 바깥의 소요를 알았던가. 방 안은 더없이 고요하다. 그녀는 산장에서 밀가루 봉지를 꺼내 물을 부어 반죽한다. 우유병을 씻어 냄비에 올려 삶는다. 우유병이 아니라 보리차 병이었다. 보리차를 끓여 설탕을 약간 넣어 아기를 먹이는 것이다. 남양 분유값이 다섯 곱절이나 껑충 뛰었다. 값이 오른 것뿐 아니라 돈을 배로 더 주어도 가게에 물건이 동났다. 앞으로 더 오른다는 예고 같았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장롱 서랍을 연다. 집세 독촉을 받을 때마다 수없이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를 거듭했다. 이러다가 길거리로 쫓겨나는 것은 아닌가. 그녀는 서랍에 넣어둔 폐물 주머니를 꺼내 가슴에 품었다. 이걸로 이율이 시중 이자보다 월등히 높은 달러빚을 먼저 갚아야 할까. 그러면 아이들이 덜 구박을 받을까. 당장 나가라는 주인 여자의 포악은 그녀를 급박했다. 그마저 내어주면 이제 돈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가게에 분유가 나와도 그녀의 재량으로 분유든 뭐든
더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게 되는 것이다. 감기가 도져서 노란 코를 덕질덕질 달고 다니는 무석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무석이는 밤에 잠도 못 자고 귀가 아프다고 울고 보챘다. 그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결정을 못하고 폐물주머니를 서랍에 다시 넣는다. 6살 민석이는 유아원에 다니다가 간식 당번이 되어도 간식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새나라 유아원 원장으로부터 등원을 거부당했다. 너 이리 와봐. 내일부터는 유아원에 나오지 마. 알았어? 학부모를 호출하지도 않고 즉석에서 민석이를 제외시켰다. 민석에게 아무 때나 머리통을 쥐어박는 유아원 선생님은 큰 공포였다. 거지, 거지 딴 거지. 유아원 아이들은 민석이를 놀렸다. 여럿이 힘을 합쳐서 떠미는 바람에 책상 모서리에 이마를 다쳐 이마가 벌겋게 부어있다. 원장 선생님이 차별을 한다 싶으니까 유아원 아이들도 말 수 없고 묻어난 민석이 알기를 동네북으로 알았다. 발로 차고 침 뱉고 여자애들은 민석이 얼굴을 꼬집어 뜯었다. 수제비를 먹고 아이들은 잠이 들었다. 아이들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그녀도 옆에 눕는다. 밤이 깊어간다. 일자리 구하러 나간 유철 씨는 한밤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다. 그녀는 기진하다. 무슨 기척에 눈을 뜨니 방문 바로 앞에 유철 씨가 보였다. 그는 옷 입은 채 잠이 들었던가 그 옷이 엉망으로 구겨져 있다. 새벽 1시였다. 일이 잘 되면 분유도 한 통 사고 애들이 좋아하는 삼겹살도 사올게. 그는 그녀가 주인 여자에게 사정사정해서 구워다 준 차비를 들고 나갈 때마다 무슨 선거 공약처럼 이 말을 반복했다. 가장인 그에게 그만큼 절실한 과제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또 허탕인가 보다. 차비만 없애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다가 저리 파김치가 되어 돌아온 것인가. 그녀가 한숨을 내쉰다. 주인 여자의 홀대는 점점 그 도를 더해갔다. 주인집 가족 중에서 할아버지만큼은 그래도 믿음이 갔다. 다소 위로는 되지만 그 믿음이 먹고 사는 문제와는 아무 연관이 되지 않는다. 할아버지가 행상을 하러 밖에 나가면 해질녘이나 되어서 돌아오니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도움을 기대할 수는 없다. 집 앞에 큰 도랑이 있고 엉성한 나무 다리를 건너야 집 건물로 갈 수 있는 어린애들이 도랑에 빠지기 쉬운 재반 여건이 열악한 집이었다. 이 집에 민석이네 가족이 입주할 수 있었던 것은 인정이 살아있는 할아버지 덕분이었다. 주인 여자는 그녀의 아래위를 꼬나보며 아예 시큰둥하지 않는가. 사내의 두 명과 배가 남삼 안에서 찾아온 그들을 반가워할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터였다. 취직이 힘들 것 같아. 내가 애들을 보고 있을 테니 애들 외할머니한테 가서 장사미천이라도 좀 구해오지 그래. 엉뚱한 발언이었다. 친정어머니에게 돈을 얻어오라니 그게 될 말인가. 그녀의 친정어머니는 그들의 결혼을 적극 반대했다. 어머니에게 그는 인물만 번들어러한 별 볼 일 없는 촌뜨기에 불과했다. 처자식 고생시킬 관상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결혼 초에 잡은 K연구소 연구원이라는 직장도 그녀의 친정어머니 눈에 차지 않았다. 그래도 K연구원 시절은 생활에 지장은 없었다. 회오리 바람처럼 석유 파동이 닥치면서 유철 씨는 하루아침에 실직자로 전락한 것이다. 평온하던 일상이 뒤죽박죽으로 헝클어졌다. 일자리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았고 그들은 가장 반값이 저렴하다는 서울특별시의 최변방으로 떠밀려온 것이었다. 무슨 장사를 한다고요? 제발 더 좋은 회사, 더 높은 월급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애들을 보았으라도 아무 때나 들어가요. 그녀가 애원한다. 알았어. 일이 잘 되면 내 남양분이하고 삼겹살이랑 사올 테니 주인집에 가서 한 번만 더 사비 좀 구워오라고. 유철 씨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 밖에 나가기를 꺼리는 사람처럼 신문을 들고 앉아 뭉그적거렸다. 나가보아도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일까? 사비가 없어서일까? 그가 밖에서 들고 온 신문을 읽을 때는 아이들 투정도 그녀의 넋두리도 귀등으로 흘리는 것 같았다. 그녀가 보다 못해 주인 여자에게 가서 차비를 구워왔다. 이거 마지막이에요. 다음부터는 주인 아주머니도 돈안 꿔준대요. 나도 돈은 돈 꿔달라고 못하겠어요. 당신 애들 꼴좀 한번 보라고요. 너무 불쌍해요. 민석이는 유아원에도 못 가고 하루 종일 집 밖을 헤매고 다녀요. 무석이는 주인집 밥상을 기웃거리다가 매까지 맞았다고요. 수연이는 분유 살 돈이 없어서 보리차를 먹이잖아요. 무슨 일이든 얼른 잡아야 해요. 그만 좀 해. 누군 몰라? 에이, 지겨워. 이놈의 집구석을 그냥. 유철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들고 있던 신문을 내던진다. 신문이 풀썩 날아가 문간에 서 있는 그녀의 발에 떨어졌다. 나보고 아무 데나 가라고. 그 월급으로는 다섯 식구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다고. 누군 뭐 이러고 싶어서 참고 있는 줄 알아? 유철 씨는 그녀를 향해 소리를 꽥 지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갔다. 그녀가 발밑에 떨어진 신문을 집어든다. 1973년 10월 제4차 중동전쟁 발발 이후 페르시아만의 6개 산유국들이 가격 인상과 감산에 돌입. 배럴당 2.9달러였던 원유 고시 가격은 4달러를 돌파했다. 1974년 1월엔 11.6달러까지 올라 2, 3개월 만에 무려 4배나 폭등했다. 이 파동으로 1974년 주요 선진국들은 두 자릿수 물가 상승과 마이너스 성장이 겹치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어야 했다. 대한민국의 경우 1973년 3.5%였던 물가 상승률은 1974년 24.8%로 수직 상승했고, 성장률은 12.3%에서 7.4%로 떨어졌다. 무역 수지 적자 폭도 10억 달러에서 24억 달러로 크게 확대되었고, 산업 구조가 경공업에서 에너지 수요가 많은 중화공업으로 전환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충격은 더 컸다. 그것은 석유 파동에 관한 중대한 기사였다. 그 기사는 그녀에게 남양 분유가 동나고 쌀값이 폭등한 것에 대한 설명서였다. 그날 밤 유철 씨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매번 허탕을 치게 되어 집에 들어올 면목이 없거나 차비가 떨어진 것일까? 주인 여자가 그런저런 낌새를 모를 리 없을 테니 더욱 그녀를 쪼아대는 것 같다. 할아버지는 저녁낮을 귀가하면 어뢰 민석이네 문간방에 한 번씩 눈을 주고 안채로 들어가곤 했다. 라면 땅 봉지나 눈깔 사탕 같은 것을 들고 와서 할아버지 손자와 함께 민석이 형제를 불러 나누어 주었다. 정호 애미야. 문간방 애기 엄마한테 너무 박하게 굴면 벌 받아요. 방세 밀린 거야. 그집 애기 아빠 취직되는 대로 받으면 되지 않겠는가? 그녀가 할아버지 덕분에 주인 여자의 닦달을 모면한 것은 여러 차례였다. 애 낳을 때 달러 돈 가져간 것하고 방세를 석 달씩이나 밀렸는데 무슨 수로 더 봐줍니까? 취직한다고 매일 아침 동과 가고 그 돈도 안 주는데 제가 뭘 어떻게 참습니까? 주인 여자는 할아버지 분부를 거역했다. 말 그대로 요철 씨가 취직이 됐다면 욕설, 인신 모독 같은 험한 일은 비켜갔을지도 모른다. 민석이는 유아원에 다닐 수 있고 모석이도 안채 부엌에 들어가 밥상에 손을 대지 않았을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일 쇼크가 닥치면서
요철 씨의 취직은 더 어렵게 된게 분명해 보였다. 달러비즈의 방세는 고사하고 가족의 생계가 강풍 앞의 촛불이었다. 모서가 형 어디 갔어? 내가 좀 찾아볼래? 형 아까 아카시 꽃나무 밑에 있었는데. 그녀는 수연이 잠이 들었나 확인한 다음 모석이 손을 잡고 민석이를 찾으러 뒷산으로 달려간다. 마을 하수가 흐르는 도랑에서 고약한 냄새가 났다. 뒷산에 아카시나무가 열 그루도 넘게 열지어 서 있어. 그 고약한 냄새를 희석시키는가. 아카시꽃 향기는 그녀의 옛날을 일깨우듯 매우 강렬했다. 민서가 거기서 뭐하고 있어? 희끄무레한 어둠 속에서 아카시 나무 줄기를 잡고 있는 민석에게 그녀가 소리쳤다. 엄마, 형이 아카시 꽃 땄어. 모석이가 불룩한 비닐봉지를 쳐들고 그녀에게 달려왔다. 검은 비닐봉지 안에 아카시 꽃이 잔뜩 들어있었다. 민석아, 이거 뭐 하려고 많이 땄어? 너 혼자 땄어? 이렇게 높은 나무에 내가 올라갔니? 와, 형 짱이다. 엄마, 나도 아카시 꽃 딸까? 모석이 목소리는 배고파 울 때보다 생기가 넘쳤다. 엄마, 이걸로 우리 떡해 먹어요. 유아원에 어떤 애 엄마가 간식 대신 아카시 꽃으로 떡을 해왔는데 맛이 좋았어요. 엄마, 꽃떡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 그러자. 그녀가 두 아들 손을 잡고 산을 내려와 집으로 갔다. 아기는 그때까지 새싹 잠을 자고 있다. 양은솥에 끓여놓은 수제비는 적당히 불어 있었지만 시장이 반찬이었다. 민서가 아카시 꽃을 이렇게 많이 땄어? 그러다 나무에서 떨어져 도랑에 굴러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녀는 눈물이 쏟아져서 수제비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분간이 안될 정도다. 차라리 폐물을 금은방 가게에 내다 팔아 돈을 만들어 간식을 준비해 주었더라면 민석이가 유아원에 계속 다닐 수 있었을 것을. 그녀는 주인 여사의 닦달을 못 견뎌 몽땅 내어주려던 폐물을 생각한다. 어차피 지금 형편으로서는 과분한 물건 아닌가. 그녀는 찬물에 술렁술렁 아카시 꽃을 헹구고 밀가루 반죽을 했다. 보자기를 깔고 솥에 쪄내니 냄새가 그럴듯하다. 그녀는 아카시 꽃으로 떡을 해본 적도 먹어본 적도 없다. 향긋한 아카시 꽃 떡은 순전히 민석이 덕분이었다. 민석이는 유아원 간식 당번일 때 간식을 준비해 가지 못해서 등원을 거부당했지 않은가. 아카시 꽃떡에는 민석이의 눈물과 서름이 담겨 있었다. 수연이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제대로 기지도 못하면서 결사적으로 기어와 아카시 꽃떡을 소나기에 움켜쥐었다. 볼에 옷에 바르며 잇몸으로 갉아먹는다. 배가 고파도 울지 않는 순한 아기가 자발적으로 먹이를 찾는 본능이 발동한 것이다. 그녀는 아카시 꽃떡을 먹는 아이들을 바라본다. 슬픔이 밀려왔다. 나쁜 정치가 호랑이보다 무섭다더니 배고픔은 더 무서웠다. 물가가 오르면서 인심이 사나워지고 마구 사재기를 해서 남양분녀가 자취를 감춘 현실이 두려웠다. 더 무서운 것은 유철 씨의 일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집에 못 오는가? 혹 교통사고가 난 것일까? 일이 안 풀려 비관 낙담을 한 것일까?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뒷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습관처럼 되었다. 아카시 나무가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다. 민석이가 아카시 나뭇가지를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쓴다. 아카시 꽃잎이 우수수 떨어진다. 엄마, 이렇게 해. 제일 밑에 늘어진 가지를 쥐고 꽃을 따는 거야, 이렇게. 민석이가 껑충 뜀을 뛰어 아카시 나뭇가지를 붙드는 신용을 해 보인다. 야, 이 자식아, 나무 좀 가만둬. 가지 부러지잖아. 주인 여자가 달려왔다. 두 팔을 쫙 벌리고 서서 아카시 나무를 가로막는다.
저를 비키세요. 아주머니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녀가 큰 소리로 악을 썼다. 아카시 꽃을 따는 건 도적질도 아니고 강제 탈취도 아니다. 어른들 큰 소리에 민석이가 울상을 짓는다. 주인 여자가 뒷짐을 지고 서서 그들을 한참 노려보다가 내려간다. 어느덧 아카시 꽃은 지고 계절은 여름 중반으로 다가서고 있었다. 야, 이 새끼들아, 누가 우리 정우를 도랑에 밀쳤어? 니들이지? 말도 안 되는 주인 여자의 도전이었다. 수시로 민석이 형제를 물고 늘어졌다. 주인집은 중학생 한 명에 초등 4학년인데 애들 말대로 하면 아직 빵학년인 민석이 형제가 어떻게 큰 남자애들을 도랑에 밀쳐 빠뜨릴 수 있단 말인가. 걸핏하면 땡빛처럼 달려들어 공격했다. 공격의 대상은 그녀였고 민석이 형제였다. 번번이 그 여자의 공격 대상이 되기는 억울했다. 주인 여자는 아카시 나무를 자기가 심어놓은 것도 아니면서 비위가 더 뒤틀린 것 같았다. 수제비와 안남미 잡곡밥으로 끼니를 겨우 이어가도 민석이와 무석이는 기죽지 않았다. 동네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멀리하지도 않았다. 가지고 있는 딱지며 구슬 장난감을 빼앗기고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나름 꼬방 동네 아이들 세계에서 보신하는 요령을 터득한 듯 했다. 기죽지 않는 민석이네 아이들이 주인 여자 눈에는 밉게 보인 모양이었다. 그녀는 척박한 환경에 적응해가는 아이들이 안타까웠다. 방세도 못 내는 수제에 서방도 없이 저 어린 것들하고 뭘 먹고 살 작정이지? 주인 여자는 대놓고 그녀를 을러댄다. 서랍장 속에는 남편의 롤렉스 시계도 있다. 제법 값이 나가는 고급 시계였다. 남편 부재 중에 손대고 싶지 않았고 결혼 예물 한 가지라도 지니고 싶은 심정이었다. 주인 여자의 남편은 결혼 후 애 둘을 낳고 병사했다고 한다. 청춘 과수댁이었다. 다행스럽게도 할아버지에게 재산이 있어 그 여자는 전국에서 살 길을 찾아 이주해온 이주민 마을에서 으스대며 살았다. 그 여자는 대부분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이웃에게 다른 데보다 월등 비싼 달러 이자를 수금했다. 한 달 이자가 원금의 3분의 1이었다. 돈을 빌려 쓰고 이자 내기가 버거워 채무자가 야반 도주를 하거나 자취를 감추는 일이 발생했다. 이자가 원금을 상회할 만치 위협적이었다. 이자 놀이가 시원찮은 조짐이 보이자 생활력 강한 이북 출신인 할아버지가 커피 행상을 나섰다고 했다. 이렇게 참고 살 수는 없다. 여길 떠나야 한다. 그녀는 결심했다. 밀린 집세에 제가 어떻게든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방세 늦게 내는 것만큼 달라이자 붙는 거 알고 있지? 나 이런 쯔쯔쯔. 할아버지가 혀를 끌끌 찼다. 방세 독촉받는 것보다 더 못 견딜 것은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주인 여자의 모욕적인 언사였다. 그녀가 수연이를 들쳐업고 포대기 속에 폐물 주머니를 찔러 넣는다. 시장길에 보아둔 금은방으로 달려간다. 그녀의 마지막 카드였다. 애들 아빠가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니 이걸 팔아 분유라도 몇 통 사놓자. 그리고 집을 구하러 가자. 금은방 주인은 그녀를 힐끗 보더니 돋보기로 살펴보고 금저울에 달고 나서 계산을 해줬다. 미화보다 금값이 훨씬 높은 시기였고 금은방 주인은 양심가였다. 주인 여자에게 빚정리를 하고서도 그녀에게 작은아마 현찰이 생겼다. 차용증서에는 그녀 이향선 이름자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북북 찢었다. 할아버지, 이거 약주라도 사드세요. 그녀는 늘 그녀 편에 서서 도와주던 할아버지가 친정아버지처럼 감사했다. 다시 봄이 돌아왔다. 취직하러 집을 나간 유철 씨는 여전히 소식이 간감하다. 더 기다릴 수도 없다.
수연이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시작하자 그녀는 이사를 단행한다. 집세가 훨씬 싼 시골 마을로 덜 야박한 사람들이 사는 곳, 보증금이 없는 대신 월세만 내는 조건이었다. 서울로 가는 버스가 하루 두 번 다니는 적막한 남녘의 산골이었다. 공교롭게도 그들이 세던 집 앞뒤로 아카시 나무가 밤나무 상수리 나무보다 더 많이 숲을 이룬 평화스러운 마을이었다. 민석이가 그 마을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어우, 우리 큰아들 정말 멋지구나. 민석이가 잘 자라 초등학교에 입학하다니 그녀는 꿈만 같았다. 외투 앞자락에 하얀 가제 손수건을 달고 가방을 맨 민석이는 제법 어젯했다. 그녀는 입학식 후 며칠 동안 학부모로서 모석이와 수연이를 데리고 학교에 갈 수 있었다. 처음 입학하면 몇 주는 최초의 단체 생활, 학교 생활을 돌봐주어야 하지만 그녀는 민석이의 등교길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다. 일을 해야만 했다. 아이들 셋을 굶기지 않으려면 산마을에서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다. 눈을 돌려보면 사방 천지가 산이고 푸른 밭이었다. 감자 캐는 철이면 감자를 캐고 마늘 철이면 하시라도 마다않고 달려가서 마늘을 캐 장에내다 팔기 좋게 서툰 솜씨로 새끼를 꼬아 마늘을 엮기도 했다. 온갖 식물이 자라고 있는 들판은 그녀에게 삶의 소중한 일터였다. 밀짚모자를 눌러쓰고 땡볕에 나가서 저물도록 들릴 밭일에 매달리다 보면 몸은 고단해도 수중에 돈이 고였다. 본시 알뜰하기도 하지만 산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부농으로 인심이 후한 편이었다. 그녀가 일한 값은 물론 고구마, 감자, 고추, 마늘, 배추 등 온갖 것을 덤으로 얹어주었다. 그들이 애들 아빠를 물어보면 그녀는 남편 김유철 씨를 비호했다. 해외로 돈 벌러 출타한 것으로 위장했다. 그래야만 될 것 같았다. 전번에 살던 집에서 당했지 않은가. 그녀는 쉬는 날 산으로 들러 다니며 쥐나물 야생 미나리 쑥을 뜯었다. 봄에 나는 나물은 거의 다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할 수 있는 한 억측스럽게 모든 것을 다 해냈다. 이거 봐, 애기 엄마, 뭘 그런 걸 떠들어 다녀? 그거 무슨 나물인지 이름이나 알아? 독풀 먹고 죽지 말고 우리 집에 와요. 내가 김치 좀 줄게요. 만날 때마다 짓궂게 구는 큰 대문집의 한 여인이 있었다. 야유 같기도 하고 그녀를 멸시하는 것 같았다. 네, 말씀은 고맙지만 사양할게요. 이따가 쑥개떡 드시러 우리 집에 오세요. 제가 쑥개떡을 잘해요. 그녀는 시간만 나면 나물을 캐서 반찬을 삼았고 아가씨 꽃떡에 더하여 이 마을에 와서 쑥개떡을 추가했다. 쑥개떡을 쪄서 마을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 그녀의 쑥개떡은 유난히 맛이 좋아 마을 사람들에게 인기였다. 들릴 밭일하고 돌아오면 그녀는 대학 노트를 펼치고 밤이 이슥하도록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것은 시도 아니고 수필도 아닌 그녀 자신의 영혼을 달래주는 엽서였다. 남편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었다. 엄마, 민석이가 신주머니를 흔들며 그녀가 일하는 고추밭으로 달려온다. 민석이 뒤에 모석이와 수연이도 따라왔다. 그녀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러 새까맣다. 밀짚모자를 벗으니 그녀 행색이 말이 아니다. 그녀가 밀짚모자로 할랑할랑 바람을 일구며 밭두둑으로 옮겨 앉았다. 엄마, 내가 붙여줄게. 민석이가 가방에서 책받침을 꺼냈다. 책받침으로 땀에 쏜 그녀의 덩어리를 붙여준다. 그녀의 눈길이 먼 하늘을, 푸른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는가. 눈동자에 정처가 없다. 그녀가 일을 마치고 아이들 손을 잡고 집으로 간다.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인 것이 즐거운 듯 폴짝폴짝 뛰었다. 그녀는 그날따라 몹시 지쳐 보였다.
애기 엄마, 이것 좀 들어봐요. 마을에서 돼지를 잡았어요. 내가 민석이네 거랑 넉넉히 싸달라고 했다고요. 안주인이었다. 일찍이 첫 남편을 여의고 존실 남매가 있는 집에 죄치러 들어와 나름대로 행복하게 사는 안주인이었다. 저런, 저희 것까지 사오셨어요? 제가 돈을 드릴게요. 그녀가 지갑에서 고깃값을 꺼내가지고 안채 마루로 건너갔다. 둥근 소반이 마루 가운데 놓여있고 금방 썰어놓은 수육이 큰 접시에 수북하게 담겨 김을 날린다. 폭 삭은 새우젓도 찐 감자도 놓였다. 언제 또 고기를 삶으셨어요? 돈은 왜 내가 돈 받으려고 고기 사온 것 아니야. 민석이 엄마가 건강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서 고기 좀 먹게 하려고 가져온 거야. 무리하지 말고 더러 쉬어가며 일을 해요. 민석이 엄마, 어디 아픈 건 아니지? 민석이네 아이들이 안채 마루로 왔다. 주인집 남매도 둘러앉았다. 자, 어서 고기 좀 들어요. 고기 많이 있으니까 아무 걱정 말고. 젊으나 젊은 엄마가 이 산골에 와서 얼마나 힘들까 그래. 애기 아빠 편지는 자주 오는감? 안주인이 전실 아이들에게 고기를 집어준다. 그 모습은 누가 보아도 천심이었다. 그녀가 집을 비울 때 민석이네 아이들에게도 먹을 것을 챙겨주고 살뜰하게 보살펴 주었다. 그 남편 역시 초등학교 교사로 선량한 인상이었다. 아이들이 맛나게 먹고 있다. 그녀는 고기가 잘 먹히지 않았다. 고기보다 찐 감자가 차라리 입에 맞았다. 그녀는 감동을 준 주인댁에게 무엇인가 보답을 하고 싶었다. 고작 생각해낸 것이 아카시꽃 떡이었다. 밀가루 반죽을 해서 두어 시간 숙성시킨 다음 솥에 쪄내면 노르스름한 게 빛깔도 좋고 찰지고 쫀득한 것이 그맛 또한 일품 아닌가. 쑥개떡은 손이 많이 가서 조금 버거운 편이었다. 쉬는 날 그녀는 새 아이들과 산으로 갔다. 아카시꽃이 앞 뒷산에 지천으로 피어 향기를 사방으로 흩날렸다. 그녀에게 아카시 나무는 맑은 향이 깃든 은혜로운 나무, 아이들 길을 살려준 든든한 후원자였다. 꽃을 따면서 그녀는 아카시 나무에게 빌었다. 제가 더 아파지기 전에 애들 아빠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가 오는 날 아카시꽃떡을 해주고 싶어요. 아카시꽃떡이 우리 애들을 살렸다고 말할 거예요. 그녀는 목이 맨다. 그녀의 막막에 유철씨의 형상이 어른거린다. 엄마, 아카시꽃 냄새가 좋아요. 민석이와 무석이가 손뼉을 치며 즐거워한다. 수연이는 떼를 지어 기어다니는 개미 가족을 바라보며 환성을 질러댄다. 그녀는 민석이만큼도 아카시꽃을 따지 못한다. 그녀가 아카시꽃 떡을 만들었다. 제일 먼저 안주인에게 가져갔다. 아카시아꽃 향기가 그녀의 영혼을 흔든다. 남편도 아카시꽃 떡을 좋아할까?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어휴, 어찌 귀한 걸다 만들었대요. 우리 다 같이 먹어요. 안주인이 알맞게 익은 열무김치를 한 양재기 퍼가지고 오며 환하게 웃었다. 아카시꽃떡으로 주인댁과 민석이네 일가의 잔치가 있고 열흘쯤 지나서였다. 새벽에 밭에 나간 그녀가 이웃 아낙네의 부축을 받으며 집에 돌아왔다. 들깨밭을 메다가 밭두둑에 쓰러졌다고 했다. 그녀의 얼굴은 완전 사색이었다. 안주인의 신고로 구급차가 달려왔고 그녀는 빈센트 병원으로 실려갔다. 민석이네 아이들이 햇살 밝은 마루에 제비새끼처럼 나란히 앉았다. 세 아이 중 누구도 말이 없다. 그녀가 입원한 병원으로 주인댁 가족들과 함께 갈 것이었다. 빈센트 병원은 집에서 꽤먼 곳이었다. 5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렸다. 504호실 이향선, 엄마의 이름을 발견한 민석이가 쏜살같이 달려갔다. 엄마, 엄마. 민석이가 엄마를 부른다.
그녀의 동공이 천천히 확대된다. 멀거먼 피안을 바라보듯 그 눈에 초점이 없다. 무석이와 수연이도 엄마를 부른다. 그녀의 눈꺼풀이 살포시 움직이는가 싶더니 그만 고개를 떨군다. 그때 어디선가 아카시꽃 향내가 날아와 하얀 병실을 가득 채웠다. 엄마, 엄마. 새 아이들이 그녀의 팔을 흔든다. 자유를 찾은 새처럼 화이 화이 하늘나라로 날아가는 엄마를 부른다.